쉬는 시간에 들려드린 노래는 제가 노래방 가서 저는 제가 뭔가 좀 노력했다, 애썼다, 수고했다 그럴 때 저에게 상을 줘요. 그게 이제 제일 맛있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근데 제일 좋아하는 거라서 어떨 때는 장어일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막걸리일 때도 있고. 오늘도 어머니들 고생하셨죠. 2시간 또 공부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야. 공부하시고 오늘 점심은 자신에게 최고의 점심. 노래방 가시고. 그리고 이제 잘 먹고 노래방 가서 혼자 하시면 코인 노래방 가서 신나게 노래 부르고 녹음하고 그렇습니다. 자기에게 상 주는 건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칭찬의 기술 같이 읽어볼까요? 칭찬은 시작. 이건 실제로 그 행방여중의 교감 선생님이 칭찬하는 양파, 욕하는 양파. 달라. EBS도 실험을 했어요. 근데 이거보다 더 안 자르는 양파가 있는데 아무 말도 듣지 않은 양파. 무관심 받는 양파. 길죠? 시작. 들어가라 빨리. 칭찬의 기술인데 제 인생의 가장 드라마 같은 이야기. 전교 꼴찌로 올라온 아이인데 이 녀석이 이름하여 ADHD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네. 약물치료까지 하나. 근데 이 녀석이 저는 학기 초에 반팅 반에서 정팅을 하는데 얘가 ADHD가 의심되는 걸 그때 느꼈어요. 한 단어 입력하고 엔터를 쳐버려. 한 단어 입력하고 엔터를 쳐. 그러니까 애들이 우와 채팅을 못할 정도. 이 아이가 관심 받고 싶어요. 그래서 ADHD를 의심했는데 이 아이가 선생님 저 회장해도 돼요? 이러는 거야. 네. 그때 고해 마침 교육감이 바뀌면서 성적 규정 성적을 가지고 입후보를 제안하면 안 된다 이런 거야. 꼴찌로 올라왔는데 회장을 그럼 내가 아니야? 애들이 뽑는 거지? 그럴 때 어른의 판단이 사실은 중요해. 얘를 안 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그런데 ADHD의 가장 큰 문제는 자존감이 낮다는 거. 그래서 이 아이가 이걸 계기로 해서 자존감이 생기면 이건 대박나는 거죠. 개인적으로. 그런데 실제로 회장을 했더니 얘가 정말 회장 역할을 열심히 했어요. 1학기 동안. 2학기 때는 돈을 올린다. 근데 2학기 때는 제가 어떻게든 자존감이 문제야. ADHD는 계속 얘가 잘하는 게 영어야. 너는 영어에 올인이야. 엄마가 선생님 그래도 언어 영역은 좀 해야 되지 않나요? 제가 어머니 그러시면 안 되지. 한 가지에 몰입할 수 있는 한 가지에 몰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성적이 올라가서 전교 꼴찌가 삼육대학교 영문대. 군대 갔다 와서 지금 회사 취직해서 해외 영업부. 얘는 돌아다니는 거 좋아.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고 하니 요겁니다. 칭찬의 기술은 뭐냐. 칭찬의 기술은 요겁니다. 내 아이의 과거다. 근데
우리는 항상 어느 정도의 높이를 가지고 있어. 칭찬을 하려면 이 정도는 돼야 돼. 그래서 이 기준에 도달해야만 칭찬할 거다라는 그런 어머니들의 강박이 있어요. 우리 사회에. 그러니까 칭찬할 게 없어져 버려. 야, 60점. 근데 우리 딸내미가 기가 저의 인생의 스승이에요.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정시대회? 수학 정시대회인가? 아빠 39점 맞았다 그리고 들어오는 거야. 이건 무슨 소리야 39점. 근데 애는 기뻐해? 왜 그러냐? 나보다 못 보낸 네 명이나 있다. 오. 선생 자식이 공부 못하면 진짜 답이 없어. 선생이 할 줄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정직을 못하죠. 뭐 할 줄 아는 게 없어. 근데 딸내미가 공부 못해. 그때 제가 집사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시험에 애에게 보상을 주기를 어떻게 했냐면 39점을 기준으로 해서 점수 올라간 만큼 특별 용돈을 주겠다. 원래 용돈은 그대로 주고 특별 용돈을 주겠구나. 그랬더니 얘는 특별 용돈을 점이 그냥 꾸준히 이렇게 해서 교사가 됐다니까 지금. 근데 이거 언제까지 손을 벌리냐? 고1 때까지 고2 되더니 저도 쑥스러운 거야. 그때부터는 평균 올랐다고 돈 용돈 달라고 하나. 때가 있어. 칭찬의 기준은 어떠더라? 예, 과거에. 그리고 중요한 거, 아이 듣는데 다 같이 시작. 아이 듣는데 다른 사람 칭찬하지 말아주세요. 형제의 삶이 두드려요. 비교할 뼈도 없었어도 아이 스스로 비교한다. 이것도 굳이 얘기야. 근데 우리 집 다 하다 보면 시간이 모자랄 것 같고, 특히, 애기 셋인 어머니, 그래서 형제 자매 간에도 비교하지 마. 근데, 아니, 형제 자매 간에야 뭐 맨날 보고 사는데 다 비교하면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드실지 모르지만, 아들, 딸, 어떻게 되나요? 딸, 아들, 아들, 다행히. 둘째가 콤플렉스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둘째가 좀 위아래로 눈치를 봐가지고 그러니까 자꾸 비교하는 말을 하게 돼. 지금 우리 조카들도 그것 때문에 사단이 둘째 콤플렉스 정말 빼야 공평하게 하셔야. 네, 이분은 아까는 전교 꼴찌로 올라온 애고 얘는 38등 하더래요. 얘는 특이한 게 3월 첫날부터 와서 자. 네. 저는 그래. 걔가 나 때문에 자는 거 아니야. 내비둬. 내비둬. 내비뒀어. 5월 어느 날 애가 깼어. 깬 것까지는 아니고 볼펜을 들고 자는 거야. 우리나라 고등학교 학교 밖에 있으신가 잘 모르시. 수도 있어. 볼펜 들고 잔게 이게 1:4권이에요. 얘들아, 아무 개가 볼펜 들고 잔다. 우리 반 애들 완전 뒤집어졌어. 저 자식이 뭐 때문에 볼펜을 들고 잔다. 이게 38등, 39등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안 해야 그렇게 돼요. 수능 모의고사 볼 때 한 번호 찍으면 9등급 안 나와요. 7등급, 8등급 나와요. 근데 얘는 그걸 제치고 9등급 나와. 그 우울한 거지. 근데 볼펜 들고 한 걸 애들이 그때 아니까 애들이 막 책상을 두드리고 막 웃은 거야. 그러니까 얘가 깼어. 야, 그래. 옆에 앉아야 옆에 앉아야 너 볼펜 들고 잔다고? 근데 이게 칭찬이 될 줄은 몰랐죠. 애에게는 이게 칭찬이야. 그 다음 시간에 수업에 참여를 해.
그때 이제 제가 신천의 기준은 아예 과거이기 때문에 엄마 아빠하고 미리 다 이렇게 짜놓고 있어. 어른끼리 엄마 아빠한테 문자를 보냈지. 세 사람한테 똑같이 애하고 엄마 아빠한테 아버지가 3개월 만에 잡아라 그래서 인정하고 격려해 주세요. 근데 이제 이미 엄마 아빠와 전 한편이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날을 기다린 거죠. 엄마 아빠 집에서 와 우리 아들 오늘 학교에서 잠 안 잤대니. 그래서 그 아이가 건대 컴퓨터공학과를 갔어요. 강북에서 건대 컴퓨터가 가려면 어느 정도 돼야 되냐? 당연히 잘해야 돼. 근데 그러더니 내가 3학년대로 편입을 연세대 컴퓨터공학과 지금 연세대 컴퓨터공학과의 석박사 과정 통합과정을 다니고 있습니다. 좀 드라마 같지 얘는. 그런데 결국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힘은 뭐냐? 여기 오늘 어머니도 정말 잘 오시거든요. 왜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이런 걸 해야 되냐? 자존감이 떨어질 때 화풀이를 남에게 하는 게 학교폭력이에요. 그런데 자존감이 자작자작 이게 애가 있어봐 엄마한테 적절하게 해줘. 그러면 남들이 와서 찝쩍거려도 못 본 척 하는 너무 용기가 생겨. 세상을 바꾸기 어려우면 우리 애들부터 바꾸자는 거죠. 넉넉하게 와서 욕을 해도 왜? 너 그렇게 생각해? 어 그래 그래 그랬든지 말든지 왜? 저희가 내 인생 살고 있는 거야. 네. 네 그리고 어머니들 혹시 오신 중에 애가 공부를 안 해서 오신, 안 해서 걱정돼서 오신 분 계신가? 아, 공부를 어느 정도로 안 해요? 많이 안 해요? 그럼 잘하는 게 뭐가 있어요? 아, 그럼 프로게이머 되면 되지. 그런데 그게 쉽지. 아, 쉽지 않죠. 자, 여기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자를 왜 또. 자, 네, 용기를 내서 말씀해 주셨는데 상품이 좋죠. 얘가 프로게이머가 될 거라고 게임을 하는데 게이머가 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고 이게 지금 전형적인 현상이에요, 우리나라에.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게임, 우리나라, 일본, 중국의 유도 게임 중독이 많은 이유는 서열화된 사회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자존감의 상처를 받지 않았는지 확인해 주죠. 그리고 게임을, 사실은 저 엄마의 한숨 소리. 엄마가 이제 직접 대놓고는 안 해도 여기까지 오셔서 한숨 쉴 정도면 이게 한숨이 뿜뿜 나가. 근데 오히려 더 프로게이머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장려해 주시는 게 더 나아. 그러면 아이고 너 그래가지고 너 그 사람들 하루에 몇십 시간 하고 이런 데는 넌 네가 되겠냐? 그러면은 애는 거기서 위너라는 느낌을 받아. 오히려 더 위너인 것처럼 대해주시면 좋죠. 저는 우리 아들의 한편으로 과소비 경향에 많이 놀라요. 얘는 집에 바깥에 분가에서 나가 살다 어머니 때문에 불편해서 나가 살다가 어머니 돌아가시고 다시 돌아왔는데 방학 안에 어떻게 짐이 그렇게 많이 있었을 수 있을까? 방에 3분의 2는 채우고 살았거든요. 근데 뭔가 물건도 집에 있던 물건보다 다 좋은 거야. 그래서 살린 살이 다 개비했어. 그런데 제가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죠. 그럼 뭐 이렇게 돈을 과소비하니? 이럴 수 있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이게 어른입니다. 최첨단 제품을 써봐야지. 너는 어차피 창업을 꿈꾸는 사람 아니야.
삶을 다양한 방면에서 연구하고 해야 돼. 그게 부모예요. 하도 그러니까 우리 딸이 그런 거야. 어느 날, 아유, 우리 아빠는 파일럿이야, 파일럿. 아빠가 왜 파일럿? 네가 무슨 얘기만 하면 비행기 탱잖아. 예수님께서 차고도 넘쳐. 얘 하나에는 우리 반 얘가 꼴찌였지. 고1 담임한테 꼴찌였는데 얘는 희한하게 꼴찌였는데 학교 와서 잠은 안 자. 그래서 궁금한 거야. 또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특수반 애가 37등이었단 말이야. 애가 38등. 그러니까 저는 자꾸 비교하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야, 이마 아무리 들었지 특수반 애 쟤보다 성적이 안 나오냐? 그랬는데 나중에서 알게 된 거예요. 얘가 소녀시대 팬클럽 블로그를 운영해. 근데 그 들어가 보니까 그걸 학년 말에서야 알고 그 들어가 보니까 하루 방문비 1,000명이야. 얘가 집에 가서 CD 나오면 CD 직접 찍었다 이렇게 올리고 막 이런 거야. 얘는 학교에 나와서 그냥 영혼 없이 앉아 있는 거야. 그리고 궁리하는 거죠. 오늘은 뭘 해야 돼. 그러면서 내가 뭘 통탄을 했냐면 내가 3월에 이 아이의 이 재능을 알았더라면 저도 나름 블로그 운영하고 근데 1,000명 올리는 거 엄청난 일입니다. 얘는 이미 파워 블로거였잖아. 그럼 이 아이를 막 응? 북을 울려라 이래가지고 전국으로 막 해서 한 3,000명쯤 되면 이제 대학 수시로 간단 말이야. 홍보학과, 신문 방송학과. 재능이 있는 거지 이미. 자, 우리 어른들의 실패. 여기에 그리고 너무 많아서 오늘 제가 드린 거 이거 예? 이거 이거 아, 그림자는 요거는 제가 그 중학교 2학년에서 가르치는데 한 여학생이 좀 특이한 데에는 특이한 이유가 있어. 얘도 잠을 안 자. 꼴찌 하려면 얘는 600명 중에 597등이었어요. 뒤에 3명만 달고 살았어. 그런데 우연히 지나가다가 얘 연습장을 봤어요. 만화가 기가 막혀. 교과서에 나오는 단어를 영어로 이렇게 만화를 표현해 주겠니? 그랬더니 그 다음날로 15개 풀려왔어요. 그리고 이거를 화이트로 여기 있어. 원본이 여기 있습니다. 이거거든요. 네. 이게 무슨 이게 1994년도니까 30년 가까이 된 종이에요. 여기 보시면 화이트로 지웠잖아요. 글씨를. 화이트로 지우고 밑줄을 긋고 나눠준 거야. 아무개가 한 건데 좀 잘 그린 것 같아서 나는 그런데 세상에 애들이 이거 푸는데 어마어마하게 놀이가 그래서 애 덕분에 제 인생이 구원을 받은 거야. 그 다음부터 야 외지 말어 표현해 표현해 그렇지 바로 그 뒤에 애들이 표현하잖아. 이거는 영어 단어가 이제 홈메이커, 육아데드. 육아데드가 그때는 없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이 아이가 만화를 상상해서 그립니다. 얼굴 표정 보세요. 얼굴 표정. 쩔죠? 또 얘가 저한테, 미대를 가려는 아이가 저한테 추천서 써달라. 내가 써주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써줬죠. 그게 바로 제가 써준 추천서예요. 수원대 민대, 일본 명품 민대 갔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자기를 자기한다는 게 포인트가 아닌 거죠. 못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이 아이에게 열려있는 문을 파잖아. 닫힌, 닫힌 문만 보지 마. 물건을 최고급 물건만 사야 되는 우리 아들 거기다가 대고 뭐 과소비다 이런 평가를 내리는 똑같은 걸 보고 부모가 어떤 태도를 갖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네.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한 해는 중학교 1학년인데 여학생인데 어떻게 교실에 수준별로서 보러 왔는데 얘가 잠을 잤는데 돌덩이처럼 자. 제가 얘 그 여학생 때문에 이런 걸 구입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학생을 흔들어 깨울 수가 없어요. 남녀 걔는 성추행이라고. 그 때문에 그 다음 시간에 와서 아버지야 어떻게 이렇게 잘 자냐? 아 제가 밤에 좀 바빠요. 얘 정조 꼴찌야 얘도. 뭐 하느라고 바빠? 저 아프리카 TV BJ예요. BJ가 뭐야 또? 그때 방송 자키인가? 아프리카 TV 천둥이네요. 뭘 하는 게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을 그러면 이 어른인 제가 마인크래프트 뭐 벽돌로 뭘 이렇게 만든 거야. 야, 뭐 그럼 그거 가지고 영어 단어를 표현해 줄 수 있겠냐? 그렇죠. 그때 이렇게 어몽 사이에 앵글이 화나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좀 시간이 나면 더 해드릴 텐데 그 아이의 보석이 있는데 이 아버님은 저보다 한 줄 더 뜨네. 택시 기사인데 택시 안에다가 카메라를 설치하고 딸에게 배워가지고 BJ를 하시는 거예요. 유튜버님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어때요? 자존감이. 자존감이 뿜뿜이지. 영어 선생님이 자기를 인정해 주는 데다가 아빠까지도 막 이렇게 방방 끼워주시니까. 그랬더니 다음 시험에 평균이 30이 올라요. 영어 점수가 30점 올린 게 아니라 평균이 30점 올라. 그래서 하는 말이 신경 좀 썼죠 뭐. 그 저는 공부 못하는 아이는 없다. 근데 나왔네요. 이거는 요 팁인데 어머니들이 시험 끝나는 날 성적 나오면 뭐뭐 해준다 하지 마세요. 이건 좀 우리 딸하고 약속했던 굉장한 팁이에요. 그냥 시험 끝나는 날 고생했다. 그리고 잔소리 대신 시험 때는 맛있는 반찬 해주시고 꼭 하시라는 말은 맛있는 거 사다가 해주시고 시험 마지막 날 끝나면 이건 아빠가 하시는 게 좋아요. 아빠가 여보 내일 애 시험 끝난대 당신 특별 용돈 좀 줘라. 초등이가 10,000원, 중등이 2만 원, 고등이 3만 원 주시면 행복의 문 하나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행복의 문 하나가 닫히면 여러분들이 열린다. 그러나 대개 닫힌 문들을 원하는 여러분들 우리를 향해 열리는 게임에 몰입해 있는 아이, 게임 대회도 있을걸요? 근데 포기할 때는 본인이 포기해야 돼. 포기시키지 마요. 그래서 어떤 뭐 우리 딸이 우리 아빠는 파일럿이야. 이 말이 뭐냐? 뭐가 중요하냐? 우리 아빠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해도 우리 엄마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해도 밀어준다는 믿음. 그러면 가다가 실패했어.
되돌아올 수 있어. 왜? 엄마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해도 믿어주니까. 그게 가장 큰 에너지다. 그 다음에 야단치는 기술은 제가 iMessage 들어보셨죠? 근데 이게 입에 붙질 않아. 근데 이 기술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해. 화내는 기술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이 기술을 모르면 나가서 친구한테 억울함을 당했을 때 표현을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이 아들 영상 너무 짜증내겠는데 여친하고 갈등이 생기는 거야. 그랬을 때 내가 토요일 밤에 금요일 밤에 치맥을 하고 있는데 얘가 무슨 얘기 그때 여친하고 다툼 이야기를 하더라. 애가 제때제때 연락이 안 돼서 화가 나더라. 그래? 화나면 화난다고 얘기를 해야지. 근데 화를 내는 거하고 우리 구별을 못해. 화를 내는 것과 화난다고 말하는 건 하늘과 땅 차이. 근데 화난다고 말을 못하는 거지. 말 안 하면 누구도 몰라? 귀신도 모른다. 그래서 한참 훈련했어요. 우리 아들하고. 네가 뭐뭐 하니까 내 마음이 뭐뭐해? 왜냐면 난 같이 읽어보실게요. 네가 뭐뭐하니 왜 내 마음이 뭐뭐해? 왜냐면 난 거기까지 시작. 네가 뭐뭐하니 내 마음이 뭐뭐해? 왜냐면 난 왜냐면 난까지 그리고 거기다가 대입을 해. 남편한테 제대로 화내는 법. 당신이 그렇게 한 당신이 뭐뭐하니 시작. 당신이 뭐하니 내 마음이 뭐해 왜냐면 난 한액이 제일 어려운 분이 대한민국 누구예요? 한액이 제일 어려운 분 시어머니 어머니께서 그러신 시작. 어머니께서 그러시니 제 마음이 뭐해요 왜냐면 목소리 커진다. 본인도 모르게 흥분이 된다. 집사람이 같이 살아요. 어머니하고 같이 살다가 어머니께서 아이 벌써 입맛이 이렇게 한창이니까 매운 김치를 못 드셔. 그러면서 치매가 오니까 왜 지친 김치가 이렇게 맵냐고 타박을 하시는 거예요. 집사람이 어이없잖아. 근데 궁중통이라고 시장에가 보면 백김치가 있는 거예요. 백김치를 사다 니 그랬더니 이게 무슨 김치냐. 그러니까 아 집사람도 화딱지 나잖아. 그것도 시장을 몇 분 내면서 그래서 국립 그때 백김치 사다 드렸는데 지금 그 다음 이후는 못 드셨지만 그 당시 그 집사람이 그날 아침에 드디어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좀 서운하네. 제가 이 김치 살려고 시장을 서너 군데 들렀는데 아내의 반란 기대. 어머니께서 깜짝 놀라시고 평생 안 하던 말을. 그런데 어머니께서 화를 낼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본인이 당황스럽다는 거예요. 눈이 잠시 커지더니 다시 시작하시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 표현을 대한민국 모든 담임 선생님이 아침이면 해야 돼. 엄마께서 그러시니 다 같이 선생님이 선창하면 학생들이 하는 거야. 엄마께서 그러시니 다 같이 시작. 엄마께서 그러시니 제 마음이 이렇네요. 왜냐하면 난 이렇게 해봐야 돼. 당하지 마. 친구가 네가 내 볼펜 가서 가져가서 잃어버리니까 속상해. 왜냐하면 아빠가 생일 선물을 사준 거거든. 이 말을 왜 못하냐. 그 말을 못하니까 그게 누적돼서 바본 줄 알고 있죠. 만만히 본단 말이야. 아빠, 왜 그러시니? 네? 영어로 하면, when you blah blah? I feel blah blah? How do I blah blah? 우리가 이거를
그래서 제가 어머님들께 과제를 드릴게요. 이게 새로운 습관이 하나 정착이 되려면 3주가 걸린다. 그래서 오늘부터 어머님들께서 이거를 하루 20번 도전해보죠. 8일 정자로. 그러니까 이거는 서운하는 뿐만 아니라 칭찬하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칭찬할 때도 당신이 설거지 해주니까 내가 고마워. 왜냐하면 오늘 그렇지 않아도 학교 가서 연습하고 와서 좀 피곤했거든.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되죠. 그것도 포함해서. 감정 표현 안 하는 게 무슨 벼슬이나 또 아시아권이 좀 그래. 여기서 풀을 벗어나. 그러면 어머니께서 이렇게 하시죠? 애들이 고래요. 바깥에 나와서 서운한 일 있을 때, 네가 그러니까 참 서운해. 왜냐면 이렇게 그냥 나와. 어? 그다음에 아이가 요거는 판공비전. 아이가 감정적으로 격앙돼 있을 때는 판단하지 마시라. 그건 나중이야. 이게 우리 딸이 학교 갔다 오면서 정말 우리 딸이 나한테 많이 아버지가 부대해주니까 가방 훅 던지면서 아빠 세상에서 우리 남편이 제일 짜증나 그런 거야. 그럴 때 이때 이제 못난 아빠가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내가 똑바로 알았죠. 지금도 생각나요. 대안학교 학부모 강의를 갔어요. 자, 역할 연습합시다. 우리 판공비를 잘 써야 돼. 공감을 잘 해주셔야 돼. 자, 그럼 내가 아빠 선생님 제일 짜증나 그러면 아버님 뭐라고 그러셔야 돼? 에고 우리 딸내미가 당탱 때문에 전라 짜증났구나. 이렇게 공감해 주시라 그랬어. 자, 다 같이 연습. 에고 우리 딸내미가 당탱 때문에 전라 짜증났구나. 해야 되는데 그 연습을 했어. 하고서 자 그럼 아버님 레디 액션. 그럼 레디 액션 해주세요. 시작. 레디 액션. 아빠 세상에서 우리 탐정이 제일 짜증나. 그래서 그랬더니 이 아빠가 그러니까 똑바로 하는 자식들. 와 연기를 그렇게 잘하시네. 그래서 얘가 대안학교 올 수밖에 없어. 공감은 그래야 애들이 애가 우리 딸내미가 이제 그때 실은 아빠 세상에서 당태기가 제일 싫어. 그런데 제가 실수한 거예요. 사실 왜 라고 물었어. 지도 애가 감정적으로 격앙이 됐을 때 물어서도 안 되고 따져서도 안 돼. 그냥 애가 애 감정을 그냥 읽어주는 거. 너 그래서 뭔가 화가 났구나. 이거 한마디. 공감을 그러니까 남자들이 그게 좀 안 돼. 공감해줘야 될 때 판단하려고. 우리 큰 애가 여친하고 사귀면서 자꾸 덜커덕 브레이크가 걸리는 게 그거야. 여자애는 뭘 원한 거야. 응, 그치. 공감을 원해줬단 말이야. 근데 거기에 자꾸 판단이 들어가. 너만 힘드냐? 나도 힘들지. 그러니까 자꾸. 하루에 몇 번? 이거를? 20번. 며칠간? 23주간. 21일간. 칭찬, 아까 칭찬한 거 뭐였냐면 칭찬의 기술. 아이가 변했을 때. 아이고 아무개가 방 청소 안 할 때만 보지 마셔. 방 청소 모처럼 했어. 그럴 때 가서 엉덩이 툭 쳐주는 거야. 애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이게 BBC에서 한 거예요. 남편이 설거지 했을 땐 가서 엉덩이 툭 쳐주고 그러고 그 다음부터 계속 한다는 거지. 어려운 기술이 그러면 정말 제가 오늘 행복
전도하는 행복해지는 기술. 칭찬 잘하기, 그 다음에 야단 잘치기, 제대로 치기, 그 다음에 공감해 주기. 이 세 가지에다가 운동도 아침에 운동하면 한 번이에요. 저녁에 또 꾸수돌만 그러니까 크기가 한 시간밖에 안 걸릴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죠. 그래서 이게 어머니가 행복했잖아요. 애들의 인생이 행복해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우리 애들 보고 싶습니다. 자, 이제 뭐 자기 목표를 세웁니다. 제가 만든 노래예요. 하루 1% 목표에도 몇 달이면 세 달, 석 달이면 되십니다. 우리 0.1% 잡아도 몇 년이면 3년이면 됩니다. 제가 그 퇴임을 하고서 만 4년째인데 퇴임하고서 제가 뭘 하고 싶어요? 체질 개선을 하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그전에는 국민약골 소리를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발이 어떻게 잘못된 왼발이 종아리 이렇게 닿잖아? 그러면 깜짝 놀라요. 왜 놀라게요? 차가워서. 그러니까 얼마나 체질이 내는 거야. 그냥 체질이 냉하면 사람이 그 체온 현찰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조깅을 꾸준히 하겠다. 목표를 해봐요. 그래서 한 석 달이 됐어. 그럼 좋아져야 되잖아. 아무런 변화가 없네. 체질 개선이 3년은 걸린다. 근데 이게 지금 만 4년이 된 거예요. 변화가 느껴져. 지쳐 보이시나요? 피로를 몰라요. 이게 제 인생의 질이 확 높아진 거야. 근데 그게 진짜 그 린더 주사 한 방울 한 방울 하루에 한 방울씩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야. 근데 이제 컨디션이 좋아. 그래서 근데 이 새벽에 조깅을 하는데 조깅을 하면서 아, 나 심심하잖아. 그러니까 어머님도 이렇게 호수 봉탄호수 걸으시면서 하루에 1% 목표해도 석 달이면 90% 이렇게 이걸 저어야 돼. 저으시고 운동을 하셔. 120까지 산다는 그 다음에 뭐 하루하루 뛰다 보니 내 체력도 만점. 그럼 덜 심심해. 그리고 목표가 분명하잖아. 내가 말해 0.1% 잡아도 몇 년이면 3년이면 100%. 어머니들께서 우선 실천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 아빠한테도 한번 추천하고, 그 다음에 애들도, 목표 없이 사는 것처럼 또 얼부러지잖아요. 같이 노래 불러보실게요. 하루 1%. 시작! 잡아도 3년이면 100%. 120까지 한다는데 하루하루 뛰다 보니 내 체력도 만점. 불탄 호수다. 사진 찍으시고 냉장고에 출력해서 좀 놓으시고 호수를 걸으면서 보시면 조깅하면서 만들었어요. 심심하니까. 아 기념일을 설정하시면 돼. 나 휴대폰 그 카톡 프로필에다가 기념일 우리 아들 보니까 여친하고 만난 날 며칠이라고 했더라고. 오늘부터 하시는 분은 카톡 프로필에 이 며칠 플러스 일들 해가지고 1000일 되면 또 기념하고 100일 되면 또 기념하시고 그
그 다음에 필독서, 성심 아름다운 소까지는 뭐 분노하실 때 살리는 초강력 울트라 캡슐 강추. 우리 딸과 제가 틀어졌을 때, 이거는 사부님도 꼭 보셔야 돼. 우리 집에 자습서에 있어요. 부모와 10대 사이 국어로 가지고 한꺼번에 일정하신 하루에 한 페이지 이상 읽으셔. 그리고 좋은 거 어머니들 너 네 분은 친해진가 봐 좀. 그러면 네 분은 수다만 떨지 마시고 부모와 10대 사이를 사셔서 하루 읽고 실천해 본 거, 그리고 오늘 제가 과제 드린 거 하루 20번 그러면서 서로 확인해 보면 그 강사가 얘기한 건 맥혔어? 신랑이 일하기 시작했어? 이런 것들 전부 공유하시고 독서토 자발적인 독서토론 모임이 생겨나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 책도 꼭 읽으시고 아까 말씀드린 남편의 밥 씹는 소리가 소름끼쳐 내 마음에 내 몸에 이상이 좀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다시 태어나는 중년 그러면 좋겠습니다. 네, 막걸리. 네, 저는 이제 어머니하고 같이 사니까 집사람이 직장에 다니는데 갔다 오면 저녁 식사 준비 때문에 자꾸 갈등이 생겨. 우리 어머니는 아들이 막걸리 좋아하고 보니까 꼭 뭐가 그 찌개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집사람은 직장 생활하는데 갔다 와서 꼭 뭐 찌개 준비하는 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10여 년, 10년 넘지, 한 15년 된 것 같아요. 저녁은 그냥 해결하고 갑니다. 막걸리에다가, 김밥에다가, 번데기 좀 있죠? 한 번은 산에 가서 막걸리를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너무 슬펐어. 그 다음부터 이제 안전하게 등산 아이가 어디니까? 등산. 냄새를 잘 못 맡아서 괜찮아요. 네, 이게 우리 딸내미가 이제 제가 그걸 자꾸 훈련한 거예요. 애가 무슨 얘기하면 자꾸 토닥이지 않고 뭐 그랬어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애가 아유 아빠 표정 쩔어. 쩐다는 말이 뭐 둘 다 쓰이는가 봐. 기분 나쁘다 할 때 쓰고 이제 좋다는 소리. 아빠 표정 쩔어. 그래서 제가 우리 오늘 강의 오늘 영수의 마지막을 개콘 기억나시죠? 예, 우리도 한번 구호로 힘차게 쩌는 것 쩌는 표정 잘 지어서 우리가 좀 행복하게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렇죠? 자, 준비하시고 시작. 쩌는 표정 잘 지어서 우리가 좀 행복하게. 제가 약속 드릴 수 있어요. 한 20번에 근데 사실은 저도 20번까지 못했어요. 17번까지 기억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쫙 습관이 돼가지고 딸이 뭐라 그러면 아들이 뭐라 그러면 계속 아우고 하는 거예요. 빨리 인생이.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일단 오늘 많이 못 오셔가지고 좀 아쉬운 점이 있고.